북한 인권법은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처음 법안을 발의한 지 11년 만에 어렵게 국회 문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인권법에 따른 북한 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하면서도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 정권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의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었지만 민주당이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며 또다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또한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세계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합니다. 임채로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물론 우리 사회의 중산층 등도 고금리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은 26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저금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시장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는 은행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보다는 은행 간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평범한 국민이 겪는 금융 불편도 해소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은 대출을 한번 갈아타려면 몇 시간씩 걸려 여러 곳의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복잡한 심사와 서류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료들이 이러한 국민의 일상적인 불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기해온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는 국민이 비대면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저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 간의 상환 정보 및 상환 처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대출받은 국민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게 전체 금융기관의 금리를 비교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드리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금융 경쟁을 촉진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다수의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공신력 있는 정보로 실시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최근 저금리 대한 대출을 미끼로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오직 국민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금융권은 경쟁을 통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삶의 피부로 느끼는 민생 대책을 계속 발굴해 나아가겠습니다.